사람들과 함께하는 행복한 동행은 우리의 삶을 더욱 빛나게 합니다. 세상에 빛으로 오신 참 빛이신 예수님과의 동행은 진정 행복한 동행이 무엇인지 그 신비를 알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야기로 가득한 행복한 동행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동행의 김주연입니다.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이 시간은 AM 1190 라디오뿐만 아니라 유튜브 GBC 미주복음방송 채널 통해 라이브로도 시청 가능하십니다. 행복한 동행은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사역자님들의 하나님과의 행복한 동행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커뮤니티 안에 유익한 소식과 정보들을 나누는 인터뷰 방송입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실 때 우리 모두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동행을 이루어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행복한 동행에서는 GMU 미주 한인 신학교 최초 교육학 철학 박사과정 개설 주제로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청취자분들 위해서 인사 소개 먼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GMU에서 교육학 철학 박사 과정 디렉터로 이번에 일을 하고 있는 안송주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박사 원장으로 섬기고 있는 이병구 교수입니다. 네, 이병규. 예, 이병구 아홉 부를 쓰고 있습니다. 아, 네네네. 네, 네. 이렇게 안송주 교수님과 이병구 목사, 아 교수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모시고 있는데요. 우선 너무 축하드립니다. 제가 남가주에 소재한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가 한인 신학교 최초로 교육학 철학 박사 과정을 개설했다는 기사를 접했는데요. 지난 4월 25일 미국 기독교 학교 학위 인증 기관인 트랙스로부터 교육학 철학 박사 학위 개설 인가를 받고 오는 2022년 가을 학기부터 강의가 시작된다고 들었습니다. 너무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은혜죠. 아멘, 아멘. 네. 굉장히 이렇게 인가가 허가받기까지 많은 분들이 정말 노력해 주시고 또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을 텐데요. 그만큼 이것이 왜 중요하고 학교로서도 굉장히 유익할 텐데요. 어떤 좋은 가능성들이 열려 있고 또한 어떻게 강의들이 도움이 되는지 좀 나눠주세요, 교수님. 네, 철학 박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선교지에서 혹은 이곳에서 남가주에서도 졸업하신 분들이 대학을 포함해서 고등교육기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여러 교육기관들을 직접 설립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자격 조건을 갖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강의하는 것들도 리서치 능력을 기르는 것, 직접 독자적인 연구 능력을 기르는 것에 가장 포커스를 두고요. 그리고 직접 질적 혹은 양적 조사 방법을 사용해서 연구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자격을 갖추시고 또 전문적인 지식과 연구 능력 등을 가지신 그런 분들이 교육기관들을 섬길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죠. 네. 네. 네, 교수님. 그리고 또 저는 그 인도에서 16년 동안 이제 선교 필드에서 일하다가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에서 이제 박사 원장으로 섬기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한국 선교 운동이 한 40년 이렇게 활발하게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KWMA에서 이번에 발표한 한인 선교사 숫자가 2만 3천여 명이 됩니다. 그 중에 2만 3천여 명 중에 45%가
교육 사역에 종사하는 선교사님들이세요. 아, 그래서 선교지에서 고등학교를 운영한다든지 대학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렇게 교육학 철학 박사 이제 이러한 학위가 필요한 시대가 됐어요. 네네. 그래서 저희들이 2년 동안 필드 리서치를 한 결과 많은 분들이 이 교육학 철학 박사 이 학위가 필요한 분들이 많다는 것을 네. 발견하고 선교지에서 교육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디벨롭하기 위한 교육 이제 전문가로서 이렇게 돕기 위한 그러한 과정으로 저희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에서 이번에 개설하게 됐습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또 무엇보다 이제 가을 학기가 곧 다가오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문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신뢰가 안 된다면 이렇게 어떤 이렇게 어떤 문의들이 이렇게 오는지 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네, 선교지에서 이제 네. 현지에서 학교를 설립해서 초중고 학교를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네. 선교사님 부부가 이 와이프가 교육학 석사 과정을 졸업했는데 이런 과정을 철학 박사 과정을 들어와도 되겠느냐 이런 문의가 있어요. 그래서 네네. 선교지에서 실제적으로 전문적인 능력 가지고 사역하고 싶으신 분들이 문의를 하고 계시죠. 네. 또 우리 두 분, 우리 두 교수님께서도 기대하시는 바가 굉장히 크실 것 같아요.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안성주 교수님. 네. 네. 미국에서 공교육이 많이 어려워졌잖아요. 네네. 그래서 학교에서 예전에는 기도도 하고 또 신앙적인 것에서 갈등이 없었는데 이제는 신앙을 지키고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이 어려워졌는데 이럴 때 여러 가지 대안들을 생각해보고 있지만 이런 철학 박사 과정을 통해서 자격을 갖추신 분들이 학교를 세우시고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헌신해 주신다면 그런 분들을 위한 좋은 기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럼 또 우리 이 네. 우리가 네. 저도 선교지에 있으면서 가장 효과적인 선교 사역 중에 하나가 교육 선교입니다. 네. 그 미래를 위해서 그 또 현지 지도자를 세우는 일이고 네네. 또 자국민들을 선교할 수 있는 영향력을 키워가는 귀한 사역이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저희 이런 학교들이 잘 하실 수 있도록 그러한 교과 과정들을 또 배울 수 있도록 또 여러 가지 교육 환경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네. 또 요즘 다문화 교육 이런 게 또 하나의 이슈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오셔서 많이 디벨롭이 될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이 있고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 선교를 건강하고 효과적인 그러한 기반들을 만들어 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우리 안성주 교수님께서는 디렉터로 임하시면서요 마음가짐도 다르실 것 같아요. 이 시간 좀 괜찮으시면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네, 맨 처음에 이제 과정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병구 교수님으로부터 이제 요청을 받고 네. 가보지 않은 길이고 한국 신학교 중에서 첫 번째로 오픈을 네. 한 것이기 때문에 네네. 누구 갔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처음 가는 길을 가보는 것이라서 또 제가 편안하고 안전한 그 환경을 벗어나서 새로운 길을 가는 것이라 한 발짝 한 발짝 걸을 때마다 하나님께 아뢸 수밖에 없었어요. 네. 하나님께서 과정을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과정을 사용해 달라고 올려드릴 수밖에 없었고 같이 또 강의하면서 만난 학생들과 주변에서 또 기도해 주시는 분들과 또 섬기는 교인들과 여러분들이 같이 협력해서 기도해 주심으로써 이제까지 올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까지도 한 발짝 한 발짝이 주님의 은혜로 온 길이었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용하실 귀한 프로그램이 될 것이라 믿고 네. 나아가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이병구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렇게 선교지에서 문의가 오고 그런다고 이렇게 먼저 안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너무너무 강의도 듣고 싶고 함께 하고 싶은데 그 선교지를 지금
선교지에 계신 분들, 그분들이 비대면으로 강의를 들으실 수 있는 거죠. 그럼요. 저희들이 허가 자체를 50% 온라인 강의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해서요. 선교지를 많이 떠나지 않고도 수강할 수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 팬데믹 코로나 과정에서 저희들이 하나 좋은 연구 결과를 얻은 것이 줌으로도 한 2년 동안 우리가 이 팬데믹 때문에 했지만 교육 효과는 전혀 떨어지지 않아요. 네네. 그래서 비대면 교육도 더 활성화하면은 교육의 효과를 많이 얻을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저희 교육학 철학 박사 과정 자체가 또 선교지를 떠나지 않고 50%는 줌으로든지 온라인으로 공부할 수 있는 이점이 있어서 예, 가능하리라 생각하고요. 네, 가능합니다. 네. 또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선교지를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또 그곳에서 이런 생생한 이런 업데이트도 바로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서로 공유가 되고 네트워크가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 이 드네요. 네네. 네. 또 그런 장점들이 있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생각나시는 분들이 있다면 아니면 또 본인이 관심이 있다면 많이 문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교 관련 문의 저희가 어디로 연락을 드리면 될까요, 교수님? 네. 네, 이메일로는요. 네. doctor@gm.edu doctoral@gm.edu 이메일로 거기로 문의해 주셔도 되고요. 전화번호는 714-365-1123으로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714-365-1123입니다. 제가 또 이 번호를 조금 이따가 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고요. 정말 이 교육 철학 박사 과정이 왜 중요한지 나눠 주셨는데요. 또 좀 혹시라도 앞부분을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좀 강조해 주시면 거듭 강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가 필요하고 왜 필요하고 무엇이 중요한지 제가 우리 이번에 안 교수님. 아니면 두 분 다 우리 안 교수님은 교육의 전문가이세요. 그리고 탁월하신 교육학자이시고 또 특별히 우리 안 교수님은 또 이렇게 사모님 교회도 사모님이시기도 해요. 그래서 굉장히 또 이렇게 궁유한 마음도 있으시고 굉장히 교육자로서의 인품도 좋으시고 너무 좋은 교수님이 이렇게 디렉터로 오셔서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죠. 다시 한번 나눠주실 수 있다면 우리 혹시 못 들으신 청취자분들 위해서 부탁드립니다. 네, GMU 플러튼에 위치한 GMU에서 교육학 철학 박사 과정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을 학기부터 강의가 시작이 되고요. 특별히 이번 가을 학기에 특별 장학금도 있어서 시작하시는 분들은 반액으로 일단은 학업을 시작하실 수 있거든요. 첫 학기만이지만 또 선교사님들과 목회자들은 또 장학금이 많은 혜택이 있어요. 그래서 워낙에도 학비가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주류 신학기에 비해서 비싸지 않은데 거기에 또 장학금 혜택도 있으니까 선교지에 계신 분들도 꼭 이 학위가 필요하시다면은 문을 두드려 볼 수 있는 그런 문턱이 낮은 학교입니다. 그런데 실력이 또 낮으냐 그런 건 아니고요. 열심히 전문적인 소양을 가진 그런 분들을 기르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철학 박사가 혹은 교육학 철학 박사가 필요하신 분들은 학교 사역 또 교육 관련 사역이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필요하신 분들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공부 기간은 한 어느 정도 될까요? 네, 4년에서 5년 생각하고 있습니다. 풀타임으로 학업을 하실 때 4년에서 5년 걸리고요. 그냥 와서 학위 타이틀 따는 그런 공부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어떤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어떤 분야로 논문 쓰실 준비를 하시고 시작하신다면 마치실 수 있어요. 저희 그 박사원이 이제 교육학 철학 박사 제공도 하고
또 교차 문학 철학 박사도 제공하고 또 선교학 박사도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저희 박사원이 논문 중심으로 학생들을 케어를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나아가 할 수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의심하지 마시고 네. 두드리시면 네. 또 우리 안송주 교수님께서 끝까지 여러분들만 포기하지 않으시면은 끝까지 학위 마칠 때까지 도와주실 것이에요. 그래서 네. 금방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교육학 철학 박사 개설 감사로 이번에 신입생들에게 한해서 50% 와. 이번 학기 장학금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선교사 장학금 또 목회자 장학금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또 선교지뿐만 아니라 이 교육학 철학 박사는 이 미주 디아스포라 한인 교회의 교육 전문가들에게도 해당하는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아, 그래서 네네. 우리 안송주 교수님이 그 프로그램을 아주 바이올라 못지않고 우리 교수님이 바이올라에서 교육학 철학 박사를 하기로 하셨는데 네네. 바이올라 못지않는 교육 과정을 개설을 이렇게 준비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네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예, 도전하셔서 교육 전문가로서 선교지와 한인 디아스포라 교육을 네.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고요. 한번 트라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아까 안송주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시면서요. 정말 기독교 세계관으로 많은 education, 이런 센터들, 학교들 이런 것이 세워지기를 정말 저도 세워지는 그런 걸 저도 바람이 있는데요. 또 무엇보다 방금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장학금까지 지원해 주시고 또 이렇게 실력은 높지만 문턱은 그래도 낮은 네 이런 affordable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좋은 혜택들을 나눠주셨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궁금하신 점 있으면 얼마든지 문의하실 수 있으니 꼭 전화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 외에 우리 GMU 혹시 좀 이 방송을 통해서 나눠주실 수 있는 계획들 있으시다면 뭐 잠깐 나눠주셔도 괜찮을까요? 네, 이제 앞으로 우리 네. 그 GMU에서 이번에 릴리 재단에서 운영하는 기부금 중에 그 ATS를 통해서 학교 발전들을 위해서 그 릴리 재단의 펀드를 저희들이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에서 100만 불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중에 4분의 2를 저희들이 그 박사원에 배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육학 철학 박사를 위해서 이제 다문화 교육 세미나나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이 로컬 교회를 위해서도 저희들이 좋은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 디그리 과정은 아니지만은 저희들이 이 지역 교회를 위해서 다문화 교육이라든지 다문화 교육 리더십이라든지 여러 가지 네. 또 기독교 세계관이라든지 세계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나누려고 네. 또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가 굉장히 박사원이 굉장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네. 약 한 100여 명이 공부하고 계세요. 박사원에서. 네. 그래서 이번에 교육학 철학 박사도 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좋은 양질의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다 이렇게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요. 또 네. 우리 안송주 교수님이 이제 디렉터이신데 또 좋은 교수님들을 우리 안송주 교수님께서 지금 섭외하셨고 또 이제 앞으로 더 좋은 교수님들도 계속 이렇게 함께 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더 발전될 걸 기대합니다. 네. 와, 이렇게 또 학과가 개설되고 또 인가를 받으면서요. 너무 감사한 일도 많고 또 이 시간 우리 청취자분들과 괜찮으시다면 같이 함께 기도 제목도 나눠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육 과정을 만들기 위해서 프로그램이 되기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교수진들도 또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좋은 학생들 꼭 공부가 이 과정이 필요하신 분들이 꼭 다 오셔서 잘 마치셔서
하느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육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 사역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더 단단한 기초를 놓고 하나님 안에서 더 세워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박사원에서 진행하는 이러한 그 교육학 철학 박사나 또 교차문화학 철학 박사 이러한 과정들이 물론 그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가 발전하는 중요한 과정이기도 하지만 네.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 선교에 동참하는 그러한 과정되기를 저희들이 간절히 소망해요. 우리 학교 아, 네. 발전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과정, 이러한 학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러한 저희 학교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네. 선교 중심적으로 저희 학과를 안성주 교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또 운영하시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 중심,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 선교에 동참하는 이런 학과가 될 수 있도록 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방송 GMU 미주 한인 신학교 최초 교육학 철학 박사 과정 개설이란 주제로 주제로 안송주 교수님, 이병구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MU는 지난 4월 25일 트랙스 인증 위원회로부터 교육학 철학 박사 과정 최종 개설 인가를 받았습니다. 미국에 있는 한인신학대학교들 중에는 처음이라고 전했고요. 그래서 GMU 박사원은 성교학 박사와 교차문학학 철학 박사와 함께 3개의 박사학위 과정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나눠드리면서요. 참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께서 꼭 좀 많이 문의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혹시 이렇게 방송하시면서 아, 이 부분을 놓치고 이야기를 못했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 제가 교수님 두 분께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네, 이 과정은 네. 다른 박사과정과 마찬가지로 네. 일단은 한국어로 배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아, 네네. 네, 한국어 외에도 영어로도 결국에는 또 영어로도 열 계획이에요. 네네. 그래서 두 개의 언어로 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많은 타인종들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네. 프로그램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문의해 주시고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런 열망을 주신다면 소망을 주신다면 네. 문을 꼭 한번 두드려 주셨으면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 박사 과정은 결국에는 논문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요. 그런 자료, 논문 쓸 수 있는 자료가 또 중요하거든요. 네. 저희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가 딜리 재단을 받은 그 기부금을 통 그랜트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 디지털 그 라이브러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 선교지에서도 네네. 공부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우리가 접속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자료들을 서치할 수 있는 것들을 저희들이 많이 베이스를 많이 구축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가 그러한 학위 과정을 개설한다는 것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이러한 환경들이 다 조성되었다는 것을 인정받고 허가를 받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용기를 내셔서 한번 도전하시면 네. 논문 선교지에서도 논문 쓸 수 있는 그런 환경 논문 쓸 수 있는 환경이 됐다고 말씀드리고요. 네. 예, 도전 한번 해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인프라와 또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우리 GMU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문을 두들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학교 관련 문의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메일은 doctoral@gm.edu doctoral@gm.edu로 문의 주셔도 되고요. 또 전화번호는 714-365-1123-714-365-1123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우리 네. 그리고 교수님. 또 우리 홈페이지에 그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m.edu로 들어가시면 네. gm.edu로 들어가시면은 교육학 크게 배너도 있고요. 거기 안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정말 쉽네요. gm.edu. 네. 네, 많은 분들께서도 홈페이지 접속해 주셔서 또 봐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또 채팅 서비스도 있네요. Yes, yes. 네, 얼마든지 yeah. 채팅으로도 yes. 문의를 하실 수 있으니 혹시 전화가 어려우신 분들, 선교지에 계신 분들은 이렇게도 연결하실 yeah. 수 있다는 장점이 다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GMU 미주 한인 신학교 최초 교육학 철학 박사 과정 개설 주제로 안성주 교수님, 이병구 교수님과 함께하면서요. 우리 끝으로 청취자분들께 초대 말씀 또한 축복의 메시지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먼저 우리 이병구 교수님께 부탁드립니다. 네. 그 이 어려운 팬데믹 시기에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을 감사하고요. 포기하지 말고 도전하고 또 우리 자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서 미래를 위한 이러한 공부하는 일에도 용기를 내셔서 지금은 오래 살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사는데 의미 있게 살기 위해서 공부하는 일이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힘내시고 한번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에 한번 문을 두드려 보세요. 새로운 또 장이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녀를 양육하면서도 느끼는 것이지만 세대가 많이 바뀌고 있고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가르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점점 학교 교육하고 거리감이 점점 느껴지는 이 때에 과연 우리가 학교 교육에 자녀들을 맡겨만 놓고 걱정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직접 사명감을 가지고 때가 무르익었으니 한번 이 사역을 위해서 내가 작은 발걸음을 띄어볼까 이런 생각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현재 교육하고 계시는 분들도 또 전문성을 가지고 더 나은 더 다음 단계로 교육을 위해서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고요. 또 주변에서 이런 분들이 계시면 많이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행복한 동행에 두 분 나와주시고 또 시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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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방송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714-484-1190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또한 오늘 주제 관련해서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714-365-1123 714-365-1123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오늘 행복한 동행에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를 빛내주신 그레이스 미션 신학대 교육학 철학박사 프로그램 디렉터이신 안성주 교수님, 또한 박사원 원장님이신 GMU 박사 원장님이신 이병구 교수님, 그리고 청취자, 시청자분들께 역시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동행하시길 기도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걷는 하루에 감사하며 행복한 동행의 김주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